남아공이 지나온 과거의 시간 속으로 저는 케이프타운을 떠나 프리토리아까지 레일 위를 달리며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아프리카의 땅끝 도시 케이프타운에서 떠나는 여행은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 여행하면 기차 여행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마침 여기 케이프타운에 로봇레일이라고 19세기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런 기차 여행이 있다고 해서 한번 경험해보러 왔거든요. 아, 어떨런지 되게 기대되는데요. 예. Sparkling wine, orange juice, apple juice. Sparkling wine, please. Yeah, thank you so much. Welcome. 야, 여기 왔더니 전 그냥 열차를 타러 왔는데 그 고급 호텔에 가면 그 웰컴 뭐 드링크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것을 이런 거 주시는데 되게 영광인데요. Thank you. 아프리카의 자부심이라는 로보스 레일을 타기 위해 먼저 도착한 곳은 전용 라운지. 기차를 기다리는 이들에게선 분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 가끔 영화에 보면 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실내악을 듣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좀 긴장도 되고 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간 되게 새롭습니다. 19세기 귀족들이 누리던 격조 높은 열차 여행을 그대로 재현해준다는 로봇 레일. 기차역에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외관의 열차가 이제 막 과거의 시간 속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한눈에 로봇 레일인 걸 알아보겠네요. 외관이 이미 벌써 19세기 느낌이 확 나요. 다른 시공간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열차. 로봇 레일은 모두 3개의 노선으로 남아공의 주요 도시와 인접한 나라를 잇는데요. 케이프타운과 프리토리아를 잇는 구간을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들어선 열차는 객차마다 각각 두세 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여기 제 방이라고 이름이 써있네요. 마치 호텔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객실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내부가 나무로 되어 있는 열차는 처음 타보거든요. 가끔 추리소설 같은 걸 읽으면 열차 안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왠지 열차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상상만 했는데 그런 소설 속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기자기하면서도 완벽한 시설을 갖춘 욕실까지. 오. 야. 화장실 전망이 진짜 끝내주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일 볼 때 여기 앉아서 바깥 경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야, 그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찰들 가보면 해우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에 좋은 풍경 보면서 볼일을 보면서 이제 근심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남아프리카식 해우소인데요. 로봇레일 최고의 호사는 역시 달리는 차창 너머의 광활한 풍광이었습니다. 단 한 번 꿈 같은 시간을 실현시켜주는 아프리카 초특급 포화 열차. 세계적으로 이름난 환상적인 기차는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담긴 특별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객실은 한쪽 면에만 창이 있어서 그쪽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여기 카페테리아로 오니까 거의 3면으로 이렇게 주위 경관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뒀네요. 눈부신 아프리카의 대자연을 사방으로 즐기며 아름다운 여유를 누리는 시간. I think being able just to relax. Normally it's running around after children and everything that happens during the day. So I don't often have time just to sit back and, and relax. How many kids do you have? Three boys. Two boys.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열차 안에서는 모두가 가족처럼 어우러지는데요. Can you show me how to make the best milk tea? No problem. 함께 달리는 여정 동안 가까워지는 건 승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Okay, let me taste it. Wait a second. 정말 잘 만드시는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잘 만드셨어요. Ah, thank you. I have no hands. So thankful. 여기는 창문을 안 두고 이렇게 오픈해 두셔서 여기 자연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 두셨네요. 아우, 시원하다. 시속 약 60km. 완행으로 맛보는 원시 아프리카의 바람과 햇살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느리게 덜컹거려 지루할 것만 같던 시간이 화살처럼 흐르는 순간. 마침내 아프리카의 태양이 열기를 잃어가면 열차는 과거의 시간 터널 속으로 다시 긴 꼬리를 그리며 들어섭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여기 로봇레일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저녁 정찬 때는 이렇게 타이에 자켓까지 입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이 여행 중에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는 게 사실 익숙한 일은 아닌데 또 그런 게 있다면 또 맞추는 게 그 여행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갖고 와서 지금 입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고 밥 먹어본 일이 없어서 식사가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나만 너무 오바했나? 식당 칸에 발을 내딛자 19세기 영화의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다들 차려 오셨네요. 지긋한 나이, 서로를 위한 선물로 준비한 호화로운 시간을 모두가 마음껏 즐깁니다. 와인은 물론 모든 코스 요리가 최고급으로 차려지는 정찬. Very nice. You asked us to dress up for the dinner. Yeah, and is there any special reason or special tradition or purpose? Yes, it is. You know, if everyone has dressed like with a collar and tie, then you can see that this trend is back to the old fashion. And the way people were traveling with a collar and tie when they were traveling on the trains. 이 열차의 그 다른 별명이 아프리카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승객들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옷을 갖춰 입으라고 하는 게 19세기의 느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자부심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네요. 드디어 최고의 맛을 자부한다는 메인 요리도 준비됐습니다. 오늘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요. 그 양고기 스테이크랑 그다음에 감자 으깬 거 그리고 마늘을 구운 거로 요리를 하는 그런 요리라고 하네요. 특급 호텔 수준의 요리는 과연 어떤 맛일지 은근히 더 기대가 됩니다. 양고기 맛이 약간 나긴 하는데 맛도 우리 소고기 장조림 같은 그런 맛이에요. 기차에 오른 뒤부터 매 순간들이 저에게는 낯선 문화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옵니다. 네, we love it. I'm saying we love it so much that this is actually our fifth trip. We love the old feeling. And you just look at this old world charm and the food you get. It really is a beautiful experience. Happy birthday from Robos! Happy birthday to you! 아프리카 대륙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보내는 생일은 더욱 특별하겠죠? Hey, man. 낭만과 추억을 싣고 열차는 또 달립니다. 장장 1,600여 킬로미터. 케이프타운에서 프리토리아까지 달리는 동안 열차는 역사적인 도시에 멈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 지금 킴벌리역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그 과거에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되게 유명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떨까 궁금해서 와봤는데 혹시 가보면 뭐 길에서 다이아몬드 한두 개 정도 주울 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다이아몬드의 도시 킴벌리. 광산 박물관에는 남아공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러시를 이뤘던 시기에 세상이 빛을 본 화려한 다이아몬드들.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나는 다이아몬드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요. 여기 다 다이아몬드별로 이름을 다 붙여두셨는데 발굴 당시의 크기와 모양을 재현한 다이아몬드지만 그 자체로도 충분히 황홀했는데요. 남아공의 식민 지배의 역사를 새겨놓은 다이아몬드들. 야, 이거는 사이즈가 엄청난데 보니까 273캐럿이 좀 넘는다라고 써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가격으로 치면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겠죠.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될 텐데. 작은 조각이라도 캘 수 있을까요? To the end of the tunnel. Then focus your camera into the tunnel there. All right, you must do it very quickly because you're going to film a blast. Alright, yeah. So do it very quickly. Alright, I'll bring the rest of it. Just do it together. Alright, come on. Quickly, go. Quickly. 서둘러 갱도 끝까지 조심조심 들어가 보라는 말에 혹시나 하고 도착한 곳. 하지만 그저 돌덩이들 뿐이었는데요. 뭘 조심하라고 하신 거지?
아이 깜짝이야 진짜. 아, 아 깜짝 놀라라고 뭐 준비를 해두셨네. 아, 옛날에 실제 다이아몬드 팔 때 약간 그 느낌을 살려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아 말이 막 헛나오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장치를 해두셨네. 아 깜짝이야. 실제 킴벌리의 다이아몬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역시 수직갱이었습니다. 와. 1871년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이래 마지막 채굴이 이뤄졌던 1914년까지 43년간 파들어간 깊이가 약 245m, 파는 흙만도 2500만 톤에 달한다는 빅홀. 아, 그냥 척 봐서는 이게 사람이 팠다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뭐랄까 이런 바위의 선들이 뭐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있는 거 그런 느낌이거든요. 야, 이걸 사람이 팠다고. The surface area of the water down there is 2.5 hectares. That means I can fit in 5 soccer fields on top of the water. In Botswana, they have one of 133 soccer fields. This is only 5 soccer fields. So why not the one in Botswana, but this one? Simply because this hole was dug by pick and shuffle. This was done by hand. And the other holes, all much bigger than this one, was all mechanically done. 피땀으로 얼룩진 빅홀의 역사는 다이아몬드의 화려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진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아,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사람의 욕심의 크기가 또 얼마나 크고 깊은가, 그런 좀 이질적인 감정 그런 게 좀 드네요. 인간이 가진 집요한 욕망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빅홀. 과거의 시간을 지나 다시 북쪽으로. 열차는 광활한 대지를 달려 목적지를 향해 서서히 다가섭니다. 'Really is a fantastic journey. It's you well looked after. It's really 5-star. I'm sure you've enjoyed it as well. Every time it's different. We meet different people. We meet wonderful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s just wonderful to see it. The countryside is so different. 아프리카 대륙의 어딘가를 끝없이 달리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겠죠. 나직하게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던 아프리카. 꿈꾸던 시간 속으로의 대자연을 향한 질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우, 이게 진짜네. 공룡을 보고 있는 것 같아.